나중에 말씀하신 분. 네. 그분이 조금 더 운이, 운기가 좋다고 느껴져요. 거기에는 지금 새로 나올 신인이 있나 본데요? 두 명의 대표를 여쭤볼 건데, 이두 명의 대표를 여쭤보는 이유는 좀 다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분은 정욱이에요. 네. 외자세요. 정욱. 고집 세시네. 한 분은 황보경입니다. 이두 대표의 운기가 어떨할지. 두 분이 저는 성향이 되게 다르게 보여요. 네. 성향이 되게 다르게 보이는데, 한 분은 조금 우직하고 구집이 세시고, 네. 한 분은 조금 부드럽게, 그분보다는 부드럽게 보여요. 근데 저는 나중에 말씀하신 분, 네. 그분이 조금 더 운이, 운기가 좋다고 느껴져요. 정욱 대표님 같은 경우는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황보경님은 YG 엔터테인먼트 네. 대표님이시거든요. YG가 더잘 나가려나 보지. 네, 근데 그게 이제 기다리는 팬분들. 왜냐면 지금 시즌에 새로운 아이돌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두 나중에 회사에서. 얘기한 데가 YG라고요? 네, YG면 맞아요. 그 양영석 대표님? 네. 거기에는 지금 새로 나올 신인이 있나 본데요? YG예요? 네. 새로 나올 신인이 있나 봐요. 어떨까요? 지금 현재 블랙핑크가 아니요, 전 네. 남자, 새로 나올 사람들은 남자로 보여요. 남자. 네, 근데, 한번더 대세를 일으키지 않을까. 빅뱅급 될까요? 그 정도로 따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거기에 맞먹는 지금 뭔가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아, 너 이렇게 촬영하는데 재밌다. 그 JYP 있잖아요. 네, 혹시, 네, 거기는 나올 게 있나요? YG는 지금 보이그룹 예언하셨습니다. 네. 네. JYP요? 네. JYP는 지금 여자 그룹이요. 네. 이름이 났다가 한동안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그룹이 있나 봐요. 그 네. 그룹이 다시 나올 거래요. 컴백한대요? 네. 그러면 어떤 그룹이 있을까? 전 요즘에 아이돌을 몰라요. 글쎄 몰라요. 고민 지금 하고 4명인가 있죠. 5명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4명, 5명? 아, 뭐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하려고 하는데, JYP. 새로운 곡을 가지고 2, 3년 쉬었다는데요? 2, 3년을 쉬었던 걸그룹이야? 예. 근데 너무 궁금해요. 아, 제가 지금 찾을게요. 저희가 이게 사전에 준비를 안 하시길 원하셔서 준비를 진짜 안 했거든요. 거기는 예전에 나왔던 그룹이 지금 2, 3년 공백을 가졌는데 다시 붐을 한번 일으켰다가 수지 있는 그룹이 뭐예요? 미스에이요? 자꾸 미스이가 딱 맞네. 수지가 자꾸 생각이 미스이가. 아 수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아, 근데 그래요? 걔네 이제 이미 끝나지 않았나? 끝났죠. 그룹 끝났잖아요. 끝났죠. 걔네 이후에 나온 애들이 그럼 누구예요? 걔네만큼 지금 미스이 나오고 나서 인기 있었던 여자 애들이 있는데 미스에이 나오고 네 다섯 명? 트와이스? 저는 사실 저희 와이프가 제가 걸그룹 보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나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저는 노래가 TV 하도 연예인 여자 정신없는 연예인 사람 못 봐요. 저도 저는 몰라요. 집안에서 금지예요. 가을쯤 돼서 네. 외국에서 먼저 발표가 나서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분 JYP는요, 그 그룹은. JYP가요? 네네. 뭐 이거 JYP 엔터테인먼트 팬분들이 한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외국에서 먼저 인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한류처럼 네. 외국에서 이제 인기가 타니까 네. 한국에서도 그 그룹을 이렇게 다시 보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JYP와 YG에서 과연 신인 어떤 걸 누가 먼저 출시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